헝그리의 TV. 드래곤플라이로 이름을 알린 게임 개발사 넥스트플로어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플로어는 지난 2012년 9월에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데요. 대표작 드래곤플라이트는 누적 이용자 수 2,500만 이상을 기록하며 출시 3년이 지난 지금도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고 엘브리사, 나이츠 오브 클랜 등 다양한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번 영상은 게임을 소재로 넥스트플로어가 설립부터 현재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게임의 가치 및 방향성 등을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의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넥스트플로어를 소년으로 표현해 유년 시절 그가 즐겼던 게임의 추억과 게임이 지닌 근본적인 즐거움을 게임 제작자가 된 후에도 고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게임은 세대를 초월해 즐기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긋한 나이가 된 노인이 과거 어린 시절 즐겼던 게임을 태블릿으로 즐기는 장면이 연출돼 뭉클한 감동을 전달하는데요. 마치 20, 30년 후 게임을 즐겼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지는 것 같죠? 창립 3주년을 맞은 넥스트플로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게임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